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숲과 삶에 있어서 제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이 바로 이제 숲과 야생동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숲과 야생동물. 자, 그 제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숲과 야생동물. 자, 이 숲에는 당연히 이제 야생동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살죠. 야생동물.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걸 보면, 자, 109쪽을 한번 보시면, 야생동물 현황이 나오죠.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1번에 나오죠. 그 야생동물은 조류가, 야생동물 중에 조류가, 450여 종이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가 한 80여 종 정도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개발, 이게 이제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 대형 동물인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1922년 이래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동물들도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고, 특히 이제 로드킬이라고 해서 이제 길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라든가 차량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야생동물의 그런 그 피해가 많이 급증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뭐 침입성 외래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수많은 동물들, 이런 또는 곤충, 미생물들에게 이제 숲이라는 게 어떤 그 삶의 장소랄까요? 이 숲이 삶의 장소를 제공해 준다. 서식지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많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속에서의 이제 그 곤충이라든가 초식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또 그러면 이제 이들을 먹고 사는 또 포식동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숲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숲을 이렇게 보면 삼각형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이 이제 초식성 동물류가 있고, 그 윗부분이 이제 상위 포식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어떤 균형, 그다음에 과 불균형.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 동물의 마릿수가 증가하겠죠. 마릿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이제 11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야생동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큰 산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여러 새라든가 뭐 이런 동물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숲은 이런 다양한 그런 종들이 분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111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백두대간의 첫 시작점인 백두산 천지의 모습의 사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한대 고산 지역부터 나와 있죠. 아한대 고산 지역. 아한대라는 것은 이제 한대 지역은 아닌데 한대 버금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자는 버금갈 아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한대 고산 지역이 이제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좀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목 한계선 그 이상 지역에서 아한대 고산 지역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한대 고산 지역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온대 낙엽 화렵수림이죠. 온대 낙엽 화렵수림.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그런 그 가슴 높이의 나무 둘레가 큰 나무들이 많아요. 가슴 둘레, 가슴 높이.
그런 게 많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숲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영어로 이제 우드 패커라고 하죠. 나무를 쪼는 새란 뜻이죠. 이 팩이라는 게 쪼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또 올빼미류, 아울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여러 이제 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뭐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고위 평탄면 지역입니다. 고위 평탄면. 자, 이 고위 평탄면은 이제 백두산과 그런 그 함경산맥이죠. 함경산맥을 있는 그런 이제 마천령 산맥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위 평탄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 대표적인 고위 평탄면이 어디겠어요? 대관령도 대관령. 대관령이 대표적인 고위 평탄면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도 이제 초본류 같은 것도 자라고 여러 이제 어떤 새 종류들이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상록 화렵수림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이 114페이지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자, 114쪽으로 이제 넘기면 상록 화렵수림. 자,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잎을 매달고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이제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먹잇감도 많이 풍부한 곳이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남서해안 도서지역. 도서지역, 섬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런 이제 해안 절벽에 이제 여러 종들이 분포하죠. 매라든가 뭐 흰꼬리수리, 참수리, 논 가마우찌, 괭이갈매기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안 절벽은 인간 접근이 없죠. 인간 접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먹이 자원을 먹이를 또 구하기도 쉬워서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이곳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울릉도라든가 또는 남해안의 도서지역 이런 곳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지가 있죠, 습지. 이 습지는 이제 114쪽 아랫부분에 있죠. 하천 주변에 이제 습지와 하천 주변에 습은 야생동물이 또 이제 서식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갯벌에 서식하는 이제 도요새, 물대새, 또 염전 쪽에 그 이동을 하고요. 또 여기에 뭐 여러 종류의 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지 주변에는 이 버드나무들이 잘 자라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15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숲에 사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구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산림, 해양, 습지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정주공간, 특수지역. 이 정주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이제 그 고정돼서 산다는 뜻이죠. 정주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곳은 일종의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작용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천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하천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1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천에서 주로 볼수 있는 동물은 수달. 특히 이제 이 하천에서는 수달이라든가 오리, 백로 또는 이제 물가마귀 여러 새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들이 있고요. 또 이제 백로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7쪽에 산림습원이라고 나오죠. 117페이지에 산림습원은 이제 그 산림에 있는 어떤 습 습지인 곳이라는 것이겠죠. 산림습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 양구라든가 울산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주공간은 이제 인간이 고정돼서 사는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정주생활,
고정돼 살기도 하고 또 떠돌이 생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유목 생활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로 이제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조 공간에 살고요. 그다음에 유목 생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주 공간을 하면 이제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일종의 가축도 기르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목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화전민에 의해서 산림의 서식지 이용 양상이 많이 좀 달라지겠죠.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먹을 걸 확보하거나 이런 곳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보면 마을이 나오죠. 마을. 11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그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당연히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서식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는 이제 그 뭐 이제 고라니라든가 족제비라든가 뭐 여러 종류들이 서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또 부엉이라든가 여러 새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백로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있죠. 이 도시는 이제 그 도시화로 가죠.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로 이제 변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소음이라든가 119쪽에 나와요. 불빛, 그다음에 인간 밀도가 있겠죠. 또 외래종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도시화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 그 120페이지에 보면 주거 공간이 둘러싼 남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비무장지대가 또 있죠. 120페이지 보면 DMZ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Demilitarized Zone. 그 DMZ죠. 그래서 이제 이 DMZ는 1953년에 휴전협정이 일어납니다. 이런 휴전협정으로 군사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DMZ라는 게.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의 축을 형성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런 생물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척추동물이라든가 무척추동물이라든가 뭐 이런 동물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가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비무장지대 보면 두루미라든가 제두루미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철원 지역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숲의 다양한 층을 야생 동물들이 있죠. 122쪽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이 야생 동물은 수직적이고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양한 서식 공간을 보유합니다. 보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딱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나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뭐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겠죠. 그러면 제일 윗부분에 이제 딱새가 있죠. 이런 걸 이제 하나의 나무를 고린목이라고 합니다. 고린목 볼 수 있고요. 또 큰 이런 나무, 울창한 나무 이런 데 보면 딱따구리들이 이렇게 집을 짓죠. 이렇게 딱따구리들. 그래서 제일 위쪽이 이제 새 딱따구리고, 그 다음에 청 딱따구리, 큰 오색 딱따구리, 까막 딱따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층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딱따구리도 분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3쪽에 이제 보시면 이 숲의 다양한 자원을 둥지로 이용하는 조류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알아두실 것은 둥지라는 곳은 새들의 집이 아니다.
이 조류는 이제 난생이죠. 알 낳는 거죠. 난생이기 때문에 이제 둥지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알을 품고 여기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둥지는 어떤 새 생명을 만들어가는, 메이크한다고 그러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인공 새집에다가 이제 그런 둥지 재료를 쌓아요. 둥지 재료. 그런 걸 해서 이제 둥지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둥지를 그 새가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치를 선정합니다. 위치. 어디에서 그 둥지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재료죠. 기초란 뜻이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닝. 원래 라이닝은 안감이란 뜻인데, 이제 벽을 세우는 거예요, 벽. 벽을 세우는 건데, 흙이라든가, 가지, 나뭇가지죠? 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벽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돔이라고 해서 돔. 그건 이제 덮개라는 거죠? 덮개를 거기다 씌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쓸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재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둥지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 둥지 만드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 123쪽에 보면 숲의 다양한 자원을 둥지로 이용한 조류, 거기에 보면 나무 구멍 둥지 조류, 숲 지붕층 둥지 조류, 덤불층 둥지 조류, 지면 둥지 조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나무 구멍 둥지 조류는 나무 구멍에다가 이제 둥지를 짓는 거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무 구멍 둥지 짓기 조류가 있고요. 나무 구멍 둥지 이용 조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나무 구멍 둥지 짓기 조류는 124쪽 아랫부분에 있죠. 자신이 직접 나무 구멍을 뚫어서 둥지를 사용하는 거, 딱따구리죠. 나무 구멍 둥지를 짓지 않고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조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박새, 흰눈썹 황금새, 올빼미, 원앙, 동고비가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이숲 지붕층과 덤불층의 둥지를 만든 조류는 이 둥지 입구가 하늘을 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둥지 입구가 그 하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둥지 모양에 따라서 그릇 모양도 있고 또컵 모양으로 짓는 조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면에 둥지를 짓는 조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꿩이라든가 검은 딱새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움푹 파인 곳에 여기다 둥지를 낳는다는 거죠. 또 바위에 이끼를 쌓아서 둥지를 만드는 굴뚝새도 있고요. 뭐 새들마다 다 다양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 그 12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렵 관리를 통해서 수렵구 내의 야생동물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야생동물 개체분 및 서식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냥 문화 체계, 수렵 문화, 매사냥, 포호. 이 포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126쪽으로 넘어가서 포호라는 게 있어요. 포호제도. 이 포호라는 것은 호랑이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의 이제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쭉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로 가면 이제 그런 그뭐 삼국 유사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살생유태 이런 말도 있죠. 삼국 유사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 이때는 이제 야생동물 풍요로움을 중시한 거죠. 위협 요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는 이제 목축 기르는 거죠. 매사냥.
다음에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임수는 이런 그 마을 숲에 오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효, 호랑이 보호, 호랑이 잡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용의 측면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위험요인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농경 산업 시대. 이 농경 산업 시대에서는 이런 이제 법적 보호 체계 이런 게 시작이 돼서 남획이죠. 남획은 지나치게 포획한다는 뜻이죠. 이거 이제 서식지가 단편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대죠. 농경산업 밑에. 산업시대에서는 일종의 이제 보호의 시대죠. 야생동물, 수렵 관리,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관리가 환경 관리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되고, 위협 요인 도시화죠. 도시화. 도시적으로 가면서 외래종이 생기고요. 마지막이 이제 환경시대입니다. 환경시대는 종을 복원해요. 그리고 이제 생태 관광 자원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야생물 관리가 생태계 관리죠. 그리고 이때는 또 기후가 변화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기후가 변화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7쪽에 보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사시대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종의 구석시대, 신석시대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에도 수렵 물고기를 잡거나 뭐 이런 것들, 야생동물 포획하고 이런 유목생활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정주문화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그런 그 움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그냥 그런 이동을 많이 했고요.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약간 그 정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 보면 이제 가축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삼국시대에 이제 그 개나 말이나 뭐 소, 돼지, 양, 가금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길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테미즘. 동물 숭배죠. 이 말을 번역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 이때는 이제 응방계도라고 하는 게 있죠. 매사냥과 관련된 매를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몽골이 고려를 복속하게 한 뒤에 몽골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조공품으로 요구하는 해동청 이런 걸 잡아서 기르는 거죠. 사냥매란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매는 보통 이제 시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매 인식표지 일종의. 그래서 이 시침을 매단 매가 먹잇감을 잘 잡아요. 먹잇감을 되게 잘 잡죠. 그래서 이제 이 시침을 매단 매가 다른 곳에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이 시침을 떼고 자기 매 시침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침을 뗀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와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시대 정도로 가면 또 이제 포호제도라고 그랬죠. 조선시대는 포호제도. 호랑이 잡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게 태종 때부터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민재해라고 하는데, 백성을 위해서 해를 제거한다. 여기서 이 윗자는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해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가면, 그런 그 경국대전의 임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 마을숲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이라는 것은 수풀이고요. 수는 초목이 빽빽히 우거진 습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여러 오리라든가 염소를 기르는 것이고요. 자, 농경 산업시대가 128쪽에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농경. 이 농경 그 산업시대로 이르러서는 일종의 제도적인 보호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8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제에 의해서 많은 야생동물이 남획되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천연물,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지정을 한 거죠.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9쪽에 보면 산업시대라고 나왔죠. 이 산업시대는 적극적인 보호 및 수렵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첫째 줄에 보면 1970년대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촌 경관에 서식하는 생물상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고 초가집 논 흙길의 농촌 경관은 아스팔트를 비롯한 불투수층이 다수 있는 농촌 경관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에 환경시대라고 또 나오죠. 130페이지 넘기시면 환경시대. 자, 이것은 이제 반려동물의 생태계 유입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래종이라든가 유해조수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90년대 이후에 그런 고양이를 가정해서 이제 반려동물을 해서 영어로는 컴패니언 애너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패니언 애너멀. 이런 이제 반려동물들을 이제 그 많이 키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야생화된 들깨, 들고양이가 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황소개구리라든가 이스라엘 향어 그리고 외래종이 또 이제 생태계에 이제 여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또 있죠. 우리나라에 기록되지 않는 야생 동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숲속 야생동물의 관찰이라고 130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보면 포유류가 있죠. 131쪽에 보면 포유류. 젖먹이 동물이죠. 그래서 이 포유류는 육안으로 이제 관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발자국이라든가 또 분을 가지고 이제 종의 서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유류 밑에 이제 소형 포유류도 있겠죠. 작은 젖먹이 동물이라는 뜻이죠. 소형 포유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나무 열매를 먹거나 도토리 먹거나, 뭐 이런 그흰 넓적다리 붉은지 대륙밭이 등줄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소형 포유류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야생 동물을 이렇게 그 관찰하거나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연과 친해져야 돼요, 첫 번째는. 거기 132페이지에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제일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자연과 친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겠어요? 두 번째는 자연을 알게 되죠. 자연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자연을 지키는 거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쥐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중대형 포유류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를 가면 관찰을 위해서는 옷차림을 잘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새는 눈이 날카롭기 때문에 색깔에도 예민해. 그러니까 그 뚜렷한 색깔이 어린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숲에서는 이제 빨강색이라든가 노란색, 흰색은 두드러지기 때문에 안 입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 갈색 이런 것들을 또 신발은 이제 등산화. 또 상의는 주머니가 좀 많아야 되겠죠. 소매도 길어야 돼요. 또 바지는 두꺼운 바지. 그렇죠? 또 아랫부분은 흙이 잘 묻는 부위이므로 그 끝부분을 말아서 고무줄 넣어가지고 이제 바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쌍안경이 또 중요하죠. 새를 관찰하려면 쌍안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쌍안경은 비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7, 8배가
적당하다. 134페이지 장비와 기록의 두 번째 줄 쌍안경에 네모쳐놓으세요. 7,800별표. 쌍안경이 겉면에 8 곱하기 30, 7 곱하기 45 이렇게 나왔죠? 7 곱하기 45.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앞에 숫자는 쌍안경의 확대 비율이요. 확대 비율. 뒤에 숫자가 뭐예요? 대물렌즈의 지름. 대물렌즈 지름입니다. 지름이 넓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므로 시야가 밝아지지만 무작정 넓어지면 쌍안경 무게가 늘어나므로 휴대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나오죠. 135쪽에 보면 이제 기록이 또 나와요. 기록을 보면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 수첩에 이제 그 볼펜보다는 연필 상세히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첩에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일시, 장소, 종이 어떤 종인지, 소리가 어떤 건지 뭐 등등을 쓰라는 거죠. 자, 조류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제 136쪽이 나오는데, 이 조류를 찾아내려면 눈과 귀를 활용해야 된다. 처음에는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새들이 즐겨 찾는 장소 이용이죠. 137쪽. 자, 그 새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 이용해서는 거기 보면 1, 2, 3, 4가 나왔죠. 137쪽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먹이 먹는 장소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물 먹는 장소, 목욕하는 장소. 자, 세 번째는 쉬는 장소, 조망하는 장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늘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류는 날기 위해 먹이를 체내에 저장하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소화하기 때문에 자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알면 발견할 수 있고. 또 물을 먹는 장소도 있다는 거죠. 냇물, 샘 이런 것들. 또 쉬는 장소가 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새는 그 전선이라든가 전신주에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농경지에서 이제 나무 그루터기 위라든가 철탑, 뭐 지붕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세력권을 나타내는 동시에 침입자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138쪽에 보면 조류의 관찰 포인트에 몸의 생김새, 몸의 크기나 형태, 깃털, 부리, 발의 색등 새의 외견상 특징이 확실한 단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여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138쪽 밑에서 둘째 줄이죠. 조류의 외견상 특징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을 필드 마크라고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필드 마크. 이게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니까, 아, 그 새다. 이런 것이 필드 마크예요. 이제 그 새에서 뭐 몸의 크기, 형태, 깃털, 부리, 발의 색등그 외견상, 그런 그 외견상 특징이 가장 확실한 단서 중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죠. 그런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특징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리의 크기와 생김새 이런 것도 있죠. 꼬리 길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가 10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페이지 141쪽을 펴보세요.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한 마음과 가짐과 복장으로 가장 바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 쭉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게좀안 됐죠. 2번은 실내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야외에서 전문가의 질문, 야외 공부하는 게 좋은 거라기보다는 실내에서 일단 공부를 하고 가야죠. 세 번째, 오감을 활용하여 야생동물 관찰하고 자연에 대한 열린 마음. 이게 답이네요. 3번.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 갯벌 하천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할 땐한 가지 복장으로 통일하여 준비하며 궁금한 사항은 초보자가 야외에서 충분히 기록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옷을 입는 건좀 달라지겠죠. 자, 2번 아까 설명드렸죠. 야외에 가면 야생동물의 어떤 부분만 봐도 이 종류의 동물이다. 이게 필드마크라고 그랬죠. 답은 1번. 이건 이제 138쪽에 보면 나오죠. 그럼 3번은 야외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할 때 쌍안경을 휴대하면 좋다. 쌍안경은 아까도 이거 나왔죠. 몇 배? 7배에서 8배. 그것도 134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구입한 쌍안경에 8 곱하기 45가 있어요. 45는 뭐냐? 대물렌즈의 지름이죠. 대물렌즈의 지름. 자, 대물렌즈의 지름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대물렌즈의 지름.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숫자가 쌍안경의 확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8 곱하기 45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쌍안경의 확대 비율.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 새를 관찰하는 방법 중에 새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알아두는 게 있다. 조류 관찰을 위해서 알아둬야 할 새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아닌 것은 그랬죠? 당연히 답은 1번이죠. 잠자는 장소는 아니죠. 자, 이 문제는 이제 137쪽에 나옵니다. 어디서 물을 먹고 쉬는 장소, 조망하는 장소, 하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먹이를 먹는 장소. 자, 6번 문제를 보면 철수는 산림에 가서 야생동물 관찰하기 준비를 했다. 다음 중 가장 올바른 준비는? 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4번이죠. 산림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파악하고 도감, 연필, 사진기를 준비하였다. 이게 맞겠죠. 1번은 장화를 신고 짧은 소매의 상의를 입었다. 소매는 긴걸 입어야 되겠죠. 쌍안경은 고배율, 아니, 이건 너무 큰 거죠. 아니고요. 챙이 없는 모자를 썼으며 주머니가 없는, 그러니까 모자는 좀긴 걸, 챙이 있는 게 좋겠죠. 주머니가 많아야 되겠고. 답은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흰색 빈칸에 들어갈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속독새입니다. 속독새. 이건 이제 138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자, 8번은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하기에 노트에 기입한 항목을 잘 설명한 것은 당연히 1번이겠네요. 1번. 1번을 보면 일시와 장소, 동물을 관찰한 시간을 기록하며 그림을 그려서 상세하게 나타낸다.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노트에 기록하는 것보다 녹음기를 이용해서 관찰한 내용을 녹음한다라기보다는 노트에 기록하는 게 좋고요. 사진기를 이용하여 야생조류의 번식을 확인하기 위해 알을 품고 있는 어미를 쫓아내면 안 되겠죠? 자, 4번 포유류의 발자국과 분변을 사진 찍어 기록하였으나 자를 이용하지 않고 대략, 자를 이용해야죠. 크기가 어느 크기인지, 그러면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9번 둥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3번이겠죠. 둥지는 생명을 만드는 포유류의 태반과 같은 것이며 조류마다 다양하게 진화하고 적응하고 있다. 둥지는 조류가 잠을 자는 장소는 새집이에요, 새집. 둥지는 모든 새에게 동일하지 않죠. 나무 구멍일 수도 있고 나뭇가지로 지은 것도 있겠죠. 나무 구멍은 주로 딱따구리라고 그랬죠. 딱따구리나 뭐 다른 새들 그것을 근거를 할수 있는. 그 다음 4번 둥지 재료는 대부분 이끼와 자연만을 재료만을 이용하므로 도시 지역에서는 조류의 둥지를 찾기 힘들다. 이건 아니죠. 둥지 재료가 이끼와 자연도 있지만 흙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생동물 서식지로 나는 숲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 우리가 앞에서 그 숲의 여러 지역들을 보는 부분이 있었죠. 숲의 지역들. 여러분 그 페이지로 이제 보시면 어디 있냐면 그 110페이지부터 있어요.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자, 페이지 110페이지부터 114쪽까지 쭉 보면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 서식지로 나눈 소폐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문제 10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잘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